예, 오늘 할 컨텐츠 이담양님의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담양님이 컨텐츠 준비하신다고 저한테 검토를 부탁하셨는데 보고서 쌍욕할 거를 제가 열심히 참아봤었는데 예, 그래서 담양님이 스토리 적으신 걸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자, 다들 마음속 깨보지 못한 게임, 오래전 하던 게임들 궁금하고 그리운 마음을 담아 제가 깨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기승전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 한번 읽어보세요. 기 어릴 적 깨지 못했던 게임들을 어른이 된 지금 머리가 컸으니 실력도 커졌을 거라 생각하여 다시 한번 게임을 해보려고 한다. 승 어른이 되어 도전을 해본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게임의 수준이 너무 높아 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전 좀 더 어른스러운 방법으로 바꿔 게임에 접근하려 해봇. 결 어른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높은 게임을 깰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걸 수도 있다. 시대가 너무 암울하네. 그냥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만 쭉 늘려놨어. 기기기기야. 기기기기를 적어놔가지고 예, 기승전결을 분명히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적을 줄 모르는 기승전결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흥부와 놀부 같은 그 전래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흥부와 놀부 저 나무위키 기승전결 쳐봐도 돼요? 아니 흥부와 놀부를 몰라? 아니 거기서 쳐보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님이 그걸 적어야지. 아,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의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를 제가 적으라고요? 흥부와 놀부는 일단 형제고요. 그 네. 흥부... 싸가지가 굉장히 없는 친구고. 아니. 아 그러면은 그렇게 각색한 걸로 진행할게요 그냥. 아 각색한 걸로 그냥 할게 우리가. 아 그렇지다. 각색시켜 그냥. 놀부는 굉장히 싸가지가 없고. 그러면 이제 놀부는 게이인 거죠? 그쵸. 놀부는 게이고. 아 놀부는 게이였고. 아 네 놀부는 게이예요. 그러므로 이제 숙으로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흥부와 게이 놀부가 벌어지는 그 사랑 이야기, 형제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희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제 뭐 쌀이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형제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이담양 버전 흥부와 놀부 괜찮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안 될까요? 처음부터 이거 저 오래 가고 싶어요. 저 그거 잠깐. 근데 이게 문제가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면은 당연히 반응을 해요. 이제 전과가 있으신 분이에요, 저분이. 아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아저씨, 저 사랑하는 아저씨 사랑하는 첨지라고요. 첨지 킴스 해피데이라고. 아 안경님도 그런 쪽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저는 안 좋아하죠. 저는 그냥 이제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승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살기로 해요. 왜냐면은 한 지붕 아래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별거를 하기로 하고 각자의 이제 그 호처를 찾아서 결혼을 해요. 예. 뱀이 그 새를 막 잡아먹는 걸로 하는 거를. 혹시 새가 이제 과룡어고 뭐 우락부락한 남자 뭐 그런 거 아니죠? 아, 아니죠. 우락부락한 남자가 뱀 같은 남자한테 먹힐 뻔했다. 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요, 새는 짐승입니다. 짐승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같지도 않은 우락부락한 남자가 뱀 같은 남자에게 먹힌 게. 집에 찾아온 제비를 만난다. 제비가 이렇게 생긴 제비죠? 아니라고! 제비가 아니 제비는 정말 작고 갸날프고 아주 소중한 제비에 이렇게 울었다. 아 다리는 갸날프잖아. 다리는 갸날프예요. 상체를 좀 많이 투자했어. 상체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 맞춰서 아까 전에 이담양님의 기승전결 그 컨텐츠를 정리를 하자면은 추억의 게이가 있었다. 추억의 게이가 있었는데 깨지 못한 추억의 게이를 현대에 와서 다시 깨보려 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되나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 그 게이한테 도전해본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게이의 수준이 너무 높아 방법이 맞지 않다. 좀 더 어른스러운 방법으로 바꿔 게이에게 접근하려 해보았다. 개빵으로 가네. 난이도가 높은 게이를 깰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어쩌면 아직 어른이 아니었다. 아직 넘지 못한 계단이 있나요 여기서?